지난해 이게 안 되면 또 잊혀질까 봐.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어느 정도 그래도 말은 되게 이렇게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래도 한 날은 필요해요. 눈빛이. 다른 일을 줄이셔야죠. 다른 일을 줄이셔야죠. 다른 일을 줄이셔야죠. 그냥 여기에 올인하세요. 그냥 여기에 올인하세요. 얻으려고. 정말 너무 무섭네요. 빨리 그럼 디자인이 나와야 되니까 제가 바로 다음 주에 올게요. 그럼 다음에 저희가 뵐 때는 서로에 대한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그때는 이렇게 붙여놓고 같이 스케치 얘기도 하고 또 차근차근 다음 주에 올게요. 네. 디자이너 분이 얼마나 고민을 하셨겠어요. 또 옆에서 또 맞아요. 가만히 있었겠어요. 이미 그렇게 저렇게 만난 다음에 며칠 뒤에 저희 집으로 집으로? 데리고 와서 같이 데리고 왔네요. 그분이 자의적으로 가시는 거예요. 야, 얼마나 이렇게 와서 친해졌어요. 아주 친해져서 계속 전화해서 친해져서 계속 전화해서 어떡해. 디자이너 불쌍해. 안 불쌍해. 이제 한창인 것 같은데 보니까. 아니, 너무 이걸로 진짜 막 때. 열정이 막 보이니까 이걸로 떼돈 버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죠? 저 진짜 떼돈 벌고 싶습니다. 정말 많은 돈을 벌고 싶어요. 전액? 뭐죠? 기부죠. 전에 기부예요. 많은 돈을 벌고 싶어서 계산해봤어요. 예를 들어 만 원의 수익이 난다고 생각했을 때 만 명이 사셨어요. 그럼 얼마예요? 어떤 퀴즈야? 10만 명이 사면? 10억! 100만 명이 사면? 100억! 우리나라 국민은? 5,800만 명? 둘이 있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고 갈망이 너무 커. 100만 명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 진짜 많이 살게요. 밖에 펄럭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둘이 한 팀이지. 완전 산업집 아니야? 잠깐만. 아니 옷 아버지 합자가 유한. 아니 옷 뒤에 이렇게 까먹고 완전. 탁 좀 볼게요. 같이 번데기지 이렇게 둘이 같이지. 맞네. 길을 짰지. 맞네. 너무 주기 잘 맞네. 대단하다. 같이 번데기 주세요. 첫방 나갔잖아요. 다 보셨죠? 네, 본방사수 했습니다.